여성분들은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남자들의 행동의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. 핫도그TV의 팩트체크! 저번 영상 주제는 남자가 질투하는 이유였는데요. 왜 오빠는 질투 안 해? 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남자가 질투하지 않는 이유로 정했습니다. 첫 번째는 하는데 안 하는 척하는 경우, 일명 밀당이라고 하죠. 여자가 나를 매력없게 볼까봐 혹은 부담스러워할까봐 티를 내지 않는 겁니다. 두 번째,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 경우.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요, 좋아하지 않으니까 질투를 하지 않는 거예요. 나를 좋아하는 느낌도 들지 않고 질투도 안 한다 싶으면 의심해보세요. 세 번째, 원래 질투가 없는 경우. 질투 없는 남자가 있겠냐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있습니다. 여자친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가 내 여자친구를 보고 이쁘다고 하는 게 질투가 난다기보다는 자랑스러운 거예요. 이 경우는 자기 스스로를 못내게 사랑하는 자존감이 높은 남자일 확률이 높습니다. 네 번째, 질투를 하는데 여자가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. 대놓고 질투하는 것만이 꼭 질투가 아니에요. 갑자기 안 내는 짜증을 낸다던가, 말수가 갑자기 확 없어졌다던가, 입술이 대빨 나와있고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던가, 이런 것도 남자의 귀여운 질투 방법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. 여기서 팩트체크! 상황을 돌이켜보니 남친이 여태 질투했는데 내가 눈치 못 챈 것 같다 싶으신 여성분들은 기본적으로 눈치가 없는 거예요. 여기서 남친한테 너 이거야? 라고 물어보는 진짜 눈치 없는 행동하지 마시고 그냥 혼자 귀엽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근데 아직도 뭔가 마음에 찝찝함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질투를 안 하는 건 그렇다 치고 날 좋아하는 거 맞나? 라고 생각하신 분들을 위해 다음 편은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갑니다. 이건 팩트입니다.